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오죠. 근데 레즈키아는 단면에도 의미가 없어요. 단면을 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레저키어 인밴드 2D 배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키어는 오토캐드에서 2D 배치할 때 그냥 그리는 게 빠르다고 했죠.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단면부를 스케치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레저키어 인밴드 2D 배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4번 레저키어 2D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키어는 뷰를 한 개만 배치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오죠. 근데 레저키어는 단면에도 의미가 없어요. 단면을 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면 안 하고 그 위에 기어이를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스케치 하신 다음 드래그를 다 선택해주시고 형상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중간점에서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을 변경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선하게 그려주시고 두 번째 선 중심선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거리값은 레저키어의 두께입니다. 레저키어의 두께가 얼마면 2.5mm입니다. 그 다음 이 거리값은 이높이 값이 되겠죠. 4.5가 됩니다. 그 다음 이 거리값은 이제 모듈 값이 되겠죠. 2mm입니다. 위에 선과 아래 선을 선택하신 다음 도면층을 외 대형선을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서는 도면층을 중심선을 변경해주시면 되겠죠. 미러 실행하신 다음 스케치 선들을 다 선택해주시고 미러선은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 반대편도 복사해줍니다. 해치 실행하신 다음에 단면 대부분 해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쪽 부분은 들어가는데 아래쪽 부분은 선이 안 보이죠. 이게 한 번씩 미러를 사용해가지고 선을 복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땐 여러분들 저 선을 지우신 다음에 다시 그리시면 돼요. 아래쪽에 복사한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 선을 한 개 그려주시고요. 이수를 뽑아주신 다음 치수값은 2.5mm였죠.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다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해치를 실행해보면 잘 선택이 되죠. 아래 위로 선택하신 다음에 해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중위선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레저키어 2D 배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레저키어 인벤의 2D 배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레저키어는 국가시험에 출제된 적은 몇 번 없지만 2D 배치 방법을 알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